자, 계속해서 2과 대화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먼저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2과에 있는 대화파트 예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필기할 내용이 있는데 뭐 선생님이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또는 되감기 등을 통해서 꼼꼼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누가 하는 거다? 영어는 입이 공부한다는 사실 반드시 소리 내어서 따라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먼저 2과에서 다루는 대화의 내용은 첫 번째 상기시켜주기라고 나옵니다. 자, 상기시켜준다는 얘기는 뭐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잊지 않게 해주기. 상기라는 게 다시 한번더 생각나게 하는 걸 보고 상기시켜준다라고 얘기한대요. 잊지 않게 해주는 건데 먼저 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난 등산 갈 계획이다 그랬더니 등산하시는 거 잊지 마. 요거 상대방이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뭐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충고라고 볼수 있겠죠. 미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잊지 말고 꼭 하렴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m going to go hiking. Okay,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go doing 이라는 표현 선생님이 자주 설명했습니다. 뭐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등산하러 가다 go hiking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don't forget 잊지 마라 to put on hiking shoes. 잊지 마라 to put on hiking shoes. put on 하면 착용하다라는 이어 동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킹 슈즈를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Don't forget to put hiking shoes on. 이 하이킹은 둘 중에서 하이킹을 다니고 있는 신발입니까? 하이킹 하는 것을 위한 신발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이킹 하는 것을 위한 신발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에 해당되겠죠. 자, 어쨌든 don't forget to 뒤에 동사 원형을 넣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don't forget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써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 don't forget to 동사 원형.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라고 상대방에게 중요한 일, 잊지 않아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줄 때 Don't forget to do.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to 부정사. 그리고 뭐 암만 길어봤자 don't forget 그거 잊지 마가 되니까 is에 대한 얘기는 what에 대한 목적어고 그러면 명사적인 용법인데 명사적인 용법일 때 하는 일은 주어, 보어, 목적어가 있죠. 그 중에서 얘는 목적어로서 사용했습니다.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목적으로 don't forget 뒤에 붙여서 뭐뭐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A가 다시 대답할 때 sure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든지 okay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요렇게 I'll keep that in mind. 그래서 여기서 뭐 I keep that in mind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keep A in mind라는 표현인데요. A를 마음속에 꼭뭐 지켜둔다는 얘기니까 A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는 뜻이니까 A를 잊지 않고 명심해 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Keep A in mind. A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놓는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A를 명심하다. 라는 표현이 keep A in mind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that은 상대방이 충고한 내용이겠죠. I keep putting on hiking shoes in mind. 등산화 착용하는 것을 명심할게. 이런 식으로 I keep that in mind.
Keep that in mind 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다른 얘기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상기시켜주기. Don't forget to recycle empty bottles. 빈 병이죠, 빈 병. Empty, 텅 비어 있는 bottles 병. Recycle 하면 재활용하다니까.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라? To recycle empty bottles. 빈병 재활용해야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렇게 Don't forget to recycle empty bottles라고 A가 얘기했을 때 A가 Don't forget to recycle empty bottles 했을 때 B의 대답으로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Okay, I won't forget. 알겠어, 잊지 않을게. 또는 뭐 Okay, I will recycle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on't forget to do 이외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냐? Don't forget to do 대신 쓸수 있는 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뭐 remember to 뭐 요거를 예로서 계속 들면 remember to recycle empty bottles. 그래서 remember to do, forget하고 remember하고 반대말 관계니까 remember to recycle empty bottles 하면 recycle empty bottles 해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라.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make sure to do도 있습니다. make sure to do, make sure to do, make sure to do 뭐 요거를 예로 들면 make sure to recycle empty bottles. Okay, make sure. 여러분들 1학년 때 만나본 적 있어. 반드시 뭐뭐 하렴, 하라라. 막 확실히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죠. 확실하게 꼭 해라. Make sure to recycle empty bottles.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Be sure to recycle empty bottles. 그래서 make sure to do, be sure to do. Remember to do, don't forget to do. 이렇게 해서 뭐 don't forget to do라든지 remember to do, make sure to do, be sure to do 얘들은 to 부정사 쓰는 것들이고요. 자, 근데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make sure that인데요. that이 겉 만드는 that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뭐요 표현 같은 경우에 요 표현을 응용해서 요거를 응용해서 사용해 보면 make sure 뭐 make sure 그다음에 that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겉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 두 가지 조건에서 생략 가능한 that이고요. make sure that you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should recycle empty bottles. make sure that you should recycle empty bottles.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라. 뭐를 반드시 뭐뭐 해라. 네가 뭐 해야만 하는 것을 네가 empty bottles 빈병을 재활용해야만 하는 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라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 be sure that 절도 가능하니까 be sure 하고 나머지 똑같이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사용하는 거 이런 표현들 가능하겠다. Be sure that you should recycle empty bottles. Make sure that you should recycle empty bottles. Remember to recycle empty bottles. Make sure to recycle. Be sure to recycle.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다음에 예를 쭉 들고 있네요. 오케이. 자, lock the door 하면 문을 잠그다죠. Lock이 잠그다니까. 그래서 뭐 외출할 때문 잠궈야 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remember to lock the door. 문 잠그는 것을 기억해라.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문 잠그는 거 잊지 말아라.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요런 거 사용되면 make sure 뭐 make sure 써볼까요? make sure나 be sure나 that절을 다 가질 수 있고 to do를 가질 수도 있는데 뭐 that을 한번 써보면 make sure that you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that절 할때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는 되살아나는 주어는 유죠. 계속해서 you should lock the door 이런 식으로 make sure that you should lock the door, be sure that you should lock the door, make sure to lock the door, be sure to lock the door. 그다음에 뭐 use your tumbler. 요즘 뭐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쓰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make sure
명심해라. 뭐 해야 하는 것을 that to use your tumbler. 너의 텀블러 사용하는 것을 명심해라. 오케이. 그다음에 make sure that 줄도 있죠. be sure that 줄, be sure to도 다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should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make sure that you should close the door 또는 make sure you close the door. 여기 should를 넣는 게좀더 자연스러운데 이 교재에는 뭐 should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의미 전달이 되는데 should를 넣는 것이 좀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 make sure that you should close the door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있는 거죠.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다. Don't forget to put on hiking shoes 대신 쓸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이런 거 Be sure that 절 써볼까요? Be sure that 절 준비됐죠? Be sure that you put on hiking shoes.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넣는 것이 좀더 낫다? Should. 그래서 be sure that you should put on hiking shoes라든지 그 다음에 등산화 착용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한번 해볼까요? 등산화 착용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Remember to put on hiking shoes. 이런 것도 가능하죠. Remember to put on hiking shoes. 그 다음에 be sure 되고 make sure 되죠. make sure that 줄도 되는데 make sure to do 해볼까요? make sure to put on hiking shoe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make sure to put on hiking shoes. 뭐, 이 put on이 이어 동사니까 hiking shoes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뭐냐. Make sure to put them on. 이런 표현들. make sure to put them on 그거 착용하는 거 잊지 마 이런 거 be sure to put them on remember to put them on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는 거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인 내용도 하나 해야 될게 있죠 바로 뭐냐 이 forget과 remember의 문법적 특징이죠 자, 뭐 설명해야 될지 눈치채야 되는데 forget하고 remember 자, 그러면 요 위에는 try가 있겠죠. 여기는 enjoy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want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like가 있겠죠. 자, 지금 설명할 내용은 뭐다? 목적으로서 to 부정사, to do doing 다 가능한 거, to do만 가능한 거, enjoy doing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try, forget, remember는 어떤 녀석입니까? 뒤에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ing 형태의 동명사가 목적어가 될수 있는데 근데 어느 쪽을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의 뜻이 조금 달라지는 녀석이었죠. try 같은 경우에 try to do가 되면 그때는 try의 뜻이 노력하다가 되어서 노력하다 애쓰다가 되어서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가 되는 거고요. try doing이 되면 그때의 try의 뜻은 무슨 뜻이었다? 시험 삼아 해보다였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try doing 하면 try의 뜻이. 그 forge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미래의 일을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래의 일을 있다가 되는 거고요. forget 뒤에 뭐가 오면 doing 동명사 목적어가 오면 과거에 했던 일을 뭐하다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리멤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Remember to do 하면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Remember doing 하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상기시켜 준다는 것은 언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다든지 꼭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뒤에는 to 부정사의 형태. 지금 상기시켜 주는 표현인 경우에는 Don't forget doing은 안 되는 거죠. Don't forget doing 하면 뭔 뜻이 돼버리냐? 네가 과거에 뭐 했던 거 잊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뭐 Don't forget, 뭐 Don't forget 한 다음에 약 먹었던 거, 뭐약또먹약 먹었던 거 깜빡하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forget taking the medicine 이런 식, the medicine 이런 식으로 약 먹었던 거약 깜빡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 또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할 때는 Don't forget to do.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어라 할때 Remember to do의 형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 숙제로서 풀어서 학원에 가지고 오시고요. 자, 두 번째 금지하기입니다. 금지하기. 자, 금지하기 여러분들 1학년 때 뭐뭐 하지 마 이런 표현 있죠. Don't가 있죠. Don't 뭐 Don't eat 먹지 마뭐 Don't go 가지 마 이런 것들 금지하는 표현이죠. 자, 그거 이외에 don't 뒤에 동사 원형 또는 뭐 비동사도 올수 있죠. Don't be silly, 멍청하게 굴지 마. Don't be stupid, 멍청한 짓 하지 마. Don't be foolish, 멍청하게 굴지 마. 자, 금지하기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대화하는데요. B의 이름이 피터인 모양이죠. 피터야, 어디에서 그 근처에서 무엇을 공을 가지고서, 뭐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놀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걸 쓰는군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피터야, 그길 근처에서 공을 가지고 놀지 말아라. 요런 거 1학년 때 배운 거죠. Don't play with a ball near the street.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할 거냐? 여러분들이, Had better라는 조동사 만나본 적 있었어요. Had better, had better, had better라는 조동사가 있었죠. 여기에 you'd better라고 쓰이는데 you'd better의 이 apostrophe d는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자, had better는 두 단어로 돼 있지만 얘가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의 다양한 특징을 여러분들 문법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조동사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온다. 뭐, do의 형태나, does나 did 형태 안 되고, do의 형태나, 또는 뭐, be 동사 같은 경우에 be의 형태. You'd better be, you'd better go, you'd better do, you'd better pla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예를 들어서 조동사. 뭐 내가 수영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텐데, 나 수영할 수 없다 할때 여기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죠. not이 잘안 보이네. 여기다가 나는 수영 못한다 할 때, I cannot swim 이렇게 하죠. 요것도 마찬가지, had better에다가 not을 집어넣을 때, had better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뭐, 가는 편이 낫겠다 같은 경우에 had better go겠지만, 안 가는 편이 더 낫겠다 할 때는 had better not go입니다. 자, 그리고 참, had better의 뜻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표현인데,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하고 싶을 때는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하면 되겠죠.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동사 원형.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니까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자, 요거를 이렇게 읽읍시다. had better do라고. had better do.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had better do. had better do. 하는 편이 낫겠다. 그다음에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not do죠. Had better not do. 여기 보면 You'd better not play. 놀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공을 가지고서 near the street. 그 도로 근처에서. Peter, you'd better not play. 넌 놀지 않는 편이 낫겠어. 어떻게? 공 가지고. 어디서? near the street. Okay, I see. 알겠어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의 어떤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
자,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금지할 때, 하는 것이 낫겠다, 또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표현으로써, had a better do, 동사원형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동사원형 이런 말이 별로니까, had a better do, 또는 had a better be. 왜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녀석이 뭐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쓰는 그 규칙에 따라서 had a better do 이렇게 쓴다. 근데 안 하는 편이 낫겠다 할 때는 이게 조동사를 했으니까 조동사 뒤에 이렇게 not 집어넣는 거 알죠? had a better 뒤에 not을 집어넣어서 had a better not do, had a better not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고,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오케이, 여기 보니까 you'd better not run. 뛰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When you cross the street, 네가 도로를 건널 때는 뛰지 않는 편이 낫겠다. 뭐 이거 1학년 때 버전으로 바꾸면 Don't run when you cross the street 하고 같은 표현인 거죠. 그다음에 뭐 만지지 않는 편이 낫겠다가 보이죠? You'd better not touch the animals, 그 동물들을 만지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자, 이런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외에 배웠던 것들.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응용시키면 Don't touch the animals 또는 Never touch the animals 하면 되겠고요. 또는 You can't touch the animals 라든지 You must not touch the animals. 요거는 이제 어떤 법적인 금지적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으로서 뭐 똑같진 않지만 느낌적으로는 어쨌든 금지할 때 must not, should not 다쓸수 있겠죠. You should not touch the animals. 오케이. 그래서 don't speak loudly, 시끄럽게라는 어찌시죠. loud 시끄러운, 어떤 시끄러운, loudly 어찌 시끄럽게, don't speak loudly 시끄럽게 말하지 마라. Where? 어디에서? In a library. Never speak loudly. You can't speak loudly.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You must not speak loudly. You should not. You shouldn't speak loudly.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Okay,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You'd better not play 같은 경우에 명령문 써서 금지하고 싶으면 Don't play가 될 거고, Never play 될 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 must not이라든지 또는 can't 또는 shouldn't, 얘들도 전부 다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겠죠. You must not play, you can't play, you shouldn't play with a ball near the stre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번 대화 파트. 이런 것들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숙제로서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이 들어있는 것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팬이 만나야죠. 자, Listen Speak 1A-1입니다. Boy와 Woman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 어른 간의 대화입니다. 근데 뭐 둘의 관계가 벌써 여기에서 나오죠. Mom, can I buy some apple juice? Sure, Chris. Don't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 The food label? Yes.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Okay, I will check it.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거 얘기하겠죠. 캔이 몇 가지 캔이 있다? 뭐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가르쳤는데 사실 뭐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운 세 가지 캔 중에서 뭐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썸이 나왔으면 마침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는 이 안에 not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not은 없지만 물음표가 있네요. 이게 어울리는 건지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인 것인지, 일반적이 아니라면 왜 이런 건지. sure 요렇게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봤네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끄덕 되죠. 이거 sure 뭐로 바꿔 쓸수 있다? Y로 시작하는 뭔가로 바꿔 쓸 수가 있죠. Sure, Chris, but 여기 but 집어넣을 수 있겠죠. Sure, Chris, but don't forget to check.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있죠. Don't forget to check.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쭉 봤죠. Don't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 그래서 식품 라벨 확인하는 거 잊지 마. The food label.
오케이. 크리스가 푸드 레이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음식 라벨이라고요? 그래. 확인해야지. 해놓고 확인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B로 시작하는 뭘 써도 되겠죠. Yes.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요거. 뭐뭐를 잘하다 할 때는 be good, 였고요. 그다음에 be good for 하면 뭐고. 여기 not bad는 또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죠. Okay. Too much sugar. too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냐라는 거. Okay. I will check it. 제가 그것을 확인할게요. it에 대한 얘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의 관계, 아들과 엄마의 관계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들 이름이 크리스죠. 엄마 이름은 없고요. 안 나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엄마, 제가 살수 있을까요? Some apple juice. 사과 주스 좀 사도 될까요? 자, 캔에 세 가지. 뭐, I can swim. 능력의 캔이 있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의 can. 그 다음에, okay.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 I go home now? 허락의 can 있는데, 이거 허락이니까 몇종 세트? 3종 세트죠. 바꿔 쓸수 있는 건 May I buy 하고 Could I buy가 있었죠. Could I buy some apple juice? May I buy some apple juice? Can I buy some apple juic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표현이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인데 이거 허락하는 거 물음표는 3종 세트지만 이거 말고 마침표 하나 마침표로 똑같은 표현 할수 있는 게 뭐였다?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 제가 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받는 표현이니까. Let me introduce. Let me introduce가 제가 소개하게 해주세요인데, introduce가 소개하다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let me 동사 원형을 써서 허락받을 수도 있죠. 그럼 let me buy some apple juice 마침표 해야 되겠죠. Can I buy some apple juice? Let me buy some apple juice. 자, 그리고 let me buy some apple juice는 이 안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쵸? 물음표도 아니고 이 안에 not도 없죠. 그러니까 뭐가 어울린다? some이 어울린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오케이, 내가 허락받고 싶은데 당연히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다.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니까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any가 아닌 any가 들어있으면 어색한 표현인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yes를 예상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some을 썼죠. Can I buy some apple juice? Let me buy some apple juice. 그러니까 sure, yes, 그래, 그래도 된다. Yes, you can buy some apple juice라는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ure, yes하고 똑같고 yes를 대답해서 yes라고 대답하죠. yes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었으니까 some 사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check. 확인해야 하는 거 잊지 마라. 상기시켜 주기죠. The food label. Food label 음식 확인하는 거 잊지 마였고요.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 요거 반대말 써볼까요? Remember to check the food label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You should check the food label 이런 것도 당연히 됩니다. You should check the food label. 또는 check the food label이라는 명령문도 가능하고요. 음식 라벨 확인해라. Check the food label. 또는 you should check the food label. Don't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 그 다음에 make sure, be sure도 가능하죠. Make sure to check the food label. Be sure to check the food label.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을 사용하는 완벽한 문장 사용하는 거. Make sure that you check라든지, make sure that you should check라든지, be sure that you check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바꿔 쓸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ut이 어울린다 했죠. Yes, Chris, but 사도 돼, 크리스야. 그러나 don't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지만 사도 되지만 하지만 요거는 꼭 확인하고 살아. The food label.
Yes.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그래, 음식 레벨 확인해야지. 한 다음에, 너무 많은 설탕이 너에게 이롭지가 않다니까, 확인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확인해야 되는 이유니까, 여기는 뭐가 어울린다? 이 자리에. Because가 가능하겠죠. Yes, you should check the food label because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설탕은 너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확인해야지고요. 자, to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너무란 뜻이고요. 너무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겠다? 오케이, 부정적 표정이겠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자 sugar 설탕 셀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 many가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too much sugar 셀수 없는 명사니까 it이니까 is 오는 거. It is not good for you가 당연하죠. 셀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 셀수 없는 명사니까 many 못 오고요. Too much이고요.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설탕. 암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is not good for you. is bad for you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 bad for 하면 뭐뭐에게 이롭지 않다고요. 이 자리에 엉뚱한 전치사 들어있지 않도록 뭐뭐를 잘한다 못한다 할 때는 뭐 잘한다 be good at 못한다 be bad at인데 이건 누구에게 이롭지 않다 해롭다라는 표현이니까 too much sugar is bad for you is not good for you. 얘가 부정적이니까 여기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더니 긍정적이게 놔두지 않죠. not을 붙여버리죠. 너무 많은 설탕은 좋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많은 설탕은 좋지 않다. 나쁘다. 얘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어울리게 됐다. Oh well. Okay, 알겠어요. I will check the food label이겠죠. I will check the food label. Food label 확인할게요. 더 명심하겠다. 그러니까 또는 뭐 여기에 만약에 오케이 okay, I will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okay, I want가 will not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케이 okay, I will이었으면 I will 하겠다 했으니까 확인하겠다가 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오케이 okay, I want라면 오케이 okay, I want to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이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will이 올 수도 있고 want가 올 수도 있는데 will이 왔을 때는 오케이, okay, I will check it. 알겠어요. 확인하겠어요. 라는 말이 어울리고, want는 안할 거란 뜻이니까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 와야 되겠죠. 오케이, okay, I want to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 자, 여기서 상기시켜 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기시켜 주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만나기 전에 내용. 남자 아이 이름 크리스인데 엄마한테 애플 주스 좀 사도 되냐고 허락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음표랑 이렇게 yes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물었으니까 yes, sure, of course, why not? 왔고요. 근데 상기시켜주고 있죠. 꼭 확인해라.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했더니, 음식 레벨요? 왜요? Why? 뭐, why should I check the food label? 이런 말이겠죠. The food label? Why should I check the food label? 했더니, because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Okay, I will check the food label. 됐죠. Okay, 그러면 만나보기 시작합시다. Okay, 크리스가 얘기하죠. Mom. Okay.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허락받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Can I buy?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음표랑 어울리는, 물음표랑 원래는 안 어울리지만 yes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Some apple juice. Mom, can I buy some apple juice?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의 대답이 뭐였다? 물론이지. 그런 다음에 크리스야 부르고 나서 그다음에 잊지 말아라 뭐 해야 하는 것을 음식 푸드 레이브 식품 라벨 확인하는 것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왜 이래? 나 sure, Chris. 그다음에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doing이 아니고 to check죠. to do죠. to check the food label. Sure, Chris. Don't forget to check the food label. 그랬더니 food label요? 왜 확인해야 돼요? Why should I check the food label? the food label? 그랬더니 yes, 그래, 음식 그래 한 다음에 너무 많은 설탕은 너에게 이롭지 않다. 너무 많은 거죠. Yes,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Yes.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Too much sugar is bad for you. 뭐 요거 not이 들어가야죠. for 들어가야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확인할게요. I will check it. Okay, I will check it. 이렇게 만나보았고요. 오케이. 뭐 여기서 뭐 슈가니까 멋이 왔다라는 거뭐 be not good for 뭐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다음 conversation B. 오케이. Okay. Conversation B부터는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